블박차는 11인승 승합차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잘 가고 있는데요. 이런. 저렇게 들어오면 피할 수 있나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이때. 미리 잘 안 보이겠죠? 차가 높지 않으니까. 이때. 피할 수 있나요? 블박차는 어차피 11인승 자동차는요. 110 이상 못 밟습니다. 최고가 리미트가 110이에요. 100도로에서 한 100 정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버스 전용차로 들어오던 저 앞에 저 스트레스인가요? 스트레스 지금 몇 메타나 될까요? 여기서 한 30m 되나요? 40m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0m 정도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빵 하는데 계속 들어왔어요. 이사고 분심이 갔는데요. 분심에서 소심에서는 60대 40, 재심에서는 70대 30 나왔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심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저거는 100대 0이다라는 생각이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1번, 분심이 결정 70대 30 동의한다. 2번, 100대 0이다. 투표해 보겠습니다.